여러분 안녕하세요. 선마을입니다.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예쁜 꽃은 뭔지 아시겠죠, 여러분? 제가 이거 사다가 옮겨 심은 지 한 달 하고도 딱 열흘 되었습니다. 작은 포트에 있는 체리 세이지. 이렇게 한번 보세요, 여러분. 얼마나 예쁜가? 입술을 쭉 내밀고 있는 것 같은 모양이죠? 이게 이렇게 하얀색하고 이 붉은색이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이제 꽃이 질 때가 되면 전체적으로 빨간색으로 물든답니다. 정말 신기한 꽃이죠? 이 로마 시대부터 만병통치약으로 쓰인 이 체리 세이지, 건강과 장수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허브죠. 꽃, 잎 모두 식용으로 사용하는데 또 향기가 그렇게 좋습니다, 여러분. 무려 한 달 열흘 동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. 지금 이거 심어 놓은 화분은 한 높이가 한 뼘 정도밖에 안 됩니다. 그런데도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해졌죠? 와, 또 이 향기가 또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아이를 옥상에 올려놓고 키우고 있는데요. 올라가면 이 붉은색이 기분도 좋게 하지만 향기가 또 그렇게 좋아가지고 기분이 엄청 좋답니다. 둘 데가 없어서 옥상에 두고 있는데요. 햇빛이 잘 들어야 되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집에 환경에 맞게 두시면 되겠죠? 이게 붉은색만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가니까 훨씬 더 이쁜 것 같습니다. 지금 이렇게 보시면 꽃이 굉장히 많이 맺어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이파리 사이에 이렇게 순 올라온 거 보이시죠? 제가 그때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끝을 다 잘라줬답니다. 이렇게 여기를 잘라주면 밑에서 이제 또 새로운 순이 올라오죠. 그렇게 해서 풍성해지는데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. 제가 전에 딱 1,000원짜리 화분인데요. 1,000원짜리 화분 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, 여러분? 여기에다가 심었었습니다. 그런데 위에가 풍성해지니까 물을 주니까 금방 마르더라고요. 그래서 화분을 갈아주었답니다. 여기 한 뼘 정도 되는 작은 화분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풍성해진 이유는 제가 제일 위에 있는 거 꽃 한 번만 보고 그때는 꽃이 얼마 없었죠? 이렇게 여기를 과감하게 이렇게 잘라주었습니다. 그때 체리 세이지가 요 정도 있었습니다. 줄기가. 그래서 이렇게 이건 지금 파인애플 민트입니다. 이것도 제가 지금 심어놨는데요. 이렇게 그냥 과감하게 잘라주시면 됩니다. 이것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순자르기를 하면 이 이파리 사이사이에서 새순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풍성하게 되는 거죠.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 초보자들은 모르시니까 설명해 드린 거고요. 이렇게 체리 세이지를 잘랐더니 이렇게 엄청나게 풍성해졌죠. 한 달 열흘 만에. 와, 번식력이 정말 대단합니다. 이렇게 너무 예쁘죠? 와, 꽃이 완전 한 바구니가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예쁜 것은 먹어도 되는 거고 또 고기 요리할 때 넣으셔도 되고 정원에 심으면 정말 1년 안에 쫙 번지겠습니다.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정원에 심어 놓고 상비약으로 이 체리 세이지를 먹었다고 하는데
여러분들도 한번 심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삽목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심는 건 영상 나와 있죠? 상토팔, 마사이 그 정도 비율로 해서 그걸 섞어서 심으시고 겉흙이 마르면 얼른 물을 주셔야 됩니다. 건조한 것을 좋아한다 하지만 뿌리가 또 금방금방 번지기 때문에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. 햇빛 좋은데 두시고요. 여기 여기 또 하나 심은 것도 이거는 지금 4개 화분에 심어놨는데요.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풍성해졌죠? 아까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그런데 이게 화분이 조금 더 옆으로 넓고요. 높이는 거의 똑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지 풍성하기는 이것이 더 풍성하네요. 꽃도 굉장히 많이 맺어 있고요. 여러분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또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은 체리 세이지 꼭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. 계속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1년생이 아니기 때문에 좋습니다. 그래서 힐링도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